자연스러운 호흡에서 의식적인 호흡으로요. 횡경막을 중심으로 호흡을 해보세요. 횡경막을 중심으로. 횡경막 위주의 호흡. 원하시는 분은 소환 만트라와 함께. 단다아사나 돌아오고 파르바타사나, 파드마사나 초급 오른다리만 중급 왼다리 올려놓고 가슴 앞에 깍지를 낀다. 척추를 수직으로 해요. 단순하고 고요하게 척추를 분절시켜 주세요. 골반뼈와 골반 근육은 지면 쪽으로, 척추뼈와 척추 근육은 허공으로요. 기본 반다 세 가지와 함께 우르드바 반다, 흉곽을 확장시키고 흉곽을 위쪽 허공으로요. 그리고 유지하면서 횡경막을 좀더 섬세하게. 마실 때는 아래쪽으로 넓고 깊게 확장시켰다가 내쉴 때는 부드럽게 풀어주세요. 숙련자들은 묵타반다까지. 파다반다, 하스타반다까지. 어깨가 잘 풀릴 수 있도록 이두박근을 측두골에 갖다 붙여보세요. 항상 고요하게 떼어놓고 바라보면서
단달을 좀 더 섬세하고 깊이 있게. 프라카 마실 때는 물라반다. 레차카 내실 때는 우디아나반다. 잘란다라반다는 항상 유지하면서. 거기에 우르두바반다, 묵타반다, 파다반다, 하스타반다. 자신의 세포수만큼 반다를 확장시켜주세요. 무한하게. 파르바타아사나에서 고무카사나로 연결. 자, 1단계 오른쪽 팔꿈치 뒤통수 너머로. 오른쪽 광배근도 활짝 펼쳐주면서. 계속 우르두바반다 가슴을 확장시켜 놓으세요. 등쪽 늑골. 측면 늑골, 가슴 쪽 늑골 전체. 이번에 왼쪽 팔꿈치로 1단계를 충실하게. 어깨 관절과 견륵 관절 공간이 충분히 확장될 수 있도록. 왼쪽 광배근도 펼쳐주면서 대흥근도 펼쳐주면서 자 계속 허리를 길고 가늘고 날씬하게 묵타반다와 우르두바반다를 활용했어요. 자, 부드럽게 2단계 오른쪽 팔꿈치 아래쪽으로요. 목을 편안하게 턱을 살짝 당겨서 목 뒤를 수직으로 목 뒤의 긴장을 풀고 후두골의 긴장을 높여 주세요. 횡격막 위주의 호흡과 함께 소환 만트라. 소환 만트라도 복화술 하듯이 복부 중심부에서 소리가 시작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세요. 팔꿈치 바꿔주고 호흡을 조금만 더 리드미컬하게 부드럽게 부드럽게 마실 때는 허리가 펴지고 내쉴 때는 허리가 펴질 수 있도록 계속 허리를 펴줘.
골반 자체이므로 무릎도 발목도 지면 쪽으로 해요. 이제 등 뒤에서 안잘림으로 체형을 교정해보고 특히 유착된 어깨 안쪽 근육, 신경, 인대가 늘어나면서 풀릴 수 있도록 한 가닥 한 가닥 발바닥에 아추를 만들고 손등도 오목하게 손바닥에 아추도 만들어보세요. 발하고 손은 약간 반대 방향으로 아추가 생길 수 있도록 해요. 여기에서 요가 무드라사나로 프라카 깊게 마시며 가슴 열고 개 들고 레카차 길게 내쉬어 배, 가슴, 이마 순으로 상체 숙이는데 안잘리 무드라가 부담스러우신 분은 왼손으로 오른 손목을 잡고 오른손 엄지부터 주먹을 잘 말아진 다음 팔꿈치 쭉 펴서 손목 손등으로 골반 윗부분을 받쳐서 뒤쪽 지면 쪽으로 등을 볼록하게 오와 오목하게 의식적으로 해요. 자, 그러면서 다 같이 어깨와 목은 편안하게 만들어보세요. 팔꿈치를 굽히실 분은 좀 더 굽혀주고 팔꿈치를 펴실 분은 좀 더 팔꿈치를 확실하게 폈어요. 양쪽 좌골 미골 지면 쪽으로 반다 잡아주고 아즈나 차크라 미간 안쪽도 앞쪽 지면 쪽으로 반다 잡고요. 자, 마지막에 부드럽게 이마 코 턱순으로 접근. 뒤꿈치로도 내부 장기나 횡경막 안쪽을 의식해 보세요. 자극해 보세요. 자, 반다 유지하며 마시며 돌아오고 내쉬며 파드마아사나 침무드라. 자, 무릎이 불편하신 분은 빡빡하신 분은 단다아사나 파시무타나사나 무릎이 편하신 분은 매트 앞쪽으로 이동해서 숲 다 파드마아사나 연결해 볼까요? 골반이 잘 퍼질 수 있도록 자신의 몸의 상태에 맞춰서 무릎 관절이나 발목 관절 부담이 간다면 파스무타나사나 괜찮다면 매트 앞쪽 이동해서 숲다 파드마아사나 자, 멍때리지 말고, 멍때리지 말고, 자신이 할 거 해요. 멍때리지 말고. 지금 파시모타나아사나에서는 취약 부위, 무릎에 집중해줘요. 무릎이 잘 펴질 수 있도록. 무릎 주변 인대에 탄성이 살아날 수 있도록 골반 안쪽부터 발끝까지
숱다파드마, 허리에 꺾임 최소화하면서 우디아나 반달 통해서 허리를 펴주고 골반을 펴주면서 살살 무릎을 안으로 조이고 발목도 바깥쪽으로 움직이며 지그시 골반 안쪽 의식하며 무릎 바닥에 다 같이 어깨를 편안하게 만들어 보세요. 어깨를 편안하게 겨드랑이를 확장시키거나 겨드랑이를 수축하거나 이제 그러면서도 겨드랑이 안쪽이 둥그렇게 열릴 수 있도록 해요. 자, 파시모타나사나에서도 단다아사나 사바아사나 숱다 파드마아사나에서 숱다 핀다 부드럽게 무릎을 가슴 쪽 살짝 안아주며 펴졌던 곳 수축하고 수축했던 곳 펴주면서 골반을 정렬시켜 보세요. 비대칭 상태에서 한번 균형을 잡아보고 이제 부드럽게 다 같이 파반묵타아사나 그리고 아르다 우르두바 다누라아사나 아르다 우르바 다누라아사나를 충실하게 에너지가 여유가 있다면 우르두바 다누라아사나로 호흡과 함께 자세를 다듬고요. 휴식 필요하신 분은 살짝 사바아사나에 딱 한 번 더 접근해 보세요. 자, 같은 방식 여유가 있다면 안타라반다 잡아주고 ABC 발 안쪽 무릎 안쪽 넓적다리 그리고 어깨 관절 주의 깊게 바라보며 완벽하게 쭉 펴봐요. 파리푸르나 우르두바 다누라아사나 휴식을 취하고 있는 수련자들 빨리 따라 붙고 에너지 처지지 않도록 할 때 같이 해야 돼. 할 때 같이 해줘야 돼. 이제 여유가 있는 좀 더 에너지가 여유 있다면 이제 컴업으로 연결해 주고 다른 수련자는 최대한 손발 가까이 했다가 사바아사나 자, 컴업 했으면 최대한 천천히 같은 방식으로 드롭백 의식을 강하게 깊은 호흡으로 에너지를 빵빵하게 아래쪽부터 채우면서 해보세요.
매진, 유지를 많이 해야지, 홀딩을 많이 해줘야지. 자, 다 같이 사바아사나. 뿔 하나를 플로잉 시키고요. 흘러갈 수 있도록. 그냥 힘을 풀어주세요. 알아서 에너지가 흘러갈 수 있도록. 그것을 떼어놓고 즐기만 해줘. 즐기만 해면 돼요. 반다 의식하며 파밤묵타. 가볍게 요가니드라사나 1단계. 골반 허리 편안하게 복부의 수축력으로요. 좌우 대칭의 힘으로요. 파바묵타. 좀 더 깊게 상복부의 수축력으로 고개까지 들어올리고요. 그리고 부드럽게 부드럽게 서둘지 말고 천천히 마시며 나바아사나. 자, 힘들면 무릎 굽히고, 무릎 굽힌 것도 힘들면 무릎뒤를 살짝 잡아서요. 좌골 미골로 지면을 받치면서 누르면서 다리를 곧게 정렬시켜보고, 같은 방식으로 좌골 미골로 바닥을 지면을 누르면서 척추를 세워보세요. 자, 눈 감고 쭉 펴고 팔꿈치도 확실하게 펴주고 에너지가 프라나가 집중될 수 있도록 손가락을 가지런하게 모아봐요. 그렇지. 인경을 좀 더 정강을 들어올리고, 배가, 넓적다리가 자극이 온다면 좀 더 유지해보고요. 허리가 불편한 수련자는 그냥 부드럽게 돌아서 바다코나아사나로 골반 허리 같이 풀어주세요. 최대한 허리의 통증, 나바아사나에서 허리의 통증은 피하고, 복부와 서해부 안쪽 통증은 환영하면서 넓적다리 강하게 조이고, 골반 자체, 엉덩이를 조여봐요. 좀 더 가슴을 들어올리고, 얼굴 표정 고요하게, 언제든 어떤 상황이든 어떤 사람을 만나든 얼굴 표정을 고요하게. 자, 나바아사나에서도 바다코나아사나. 팔을 바타아사나, 다리 바꿔서 초급은 왼발만 올려놓고, 중급 이상 오른발도 올려놓고, 비스간지로 꽉 지키고요. 홀리 마운틴 포스처. 디바인 힐링, 디바인 테라피 포스처. 이 동작 하나로 모든 감정적, 육체적, 정서적, 지성적, 의식의 불균형을 해소해 보세요.
단순하고 고요하게 척추를 분절시키면서 의식도 분절시키면서 자, 호흡과 함께 자세 다듬고요. 외적 정렬과 함께 내적 정렬. 정렬을 통해서 한번 조건 지어진 패턴화된 자신의 의식을 초월해 보세요. 감정을 초월해 보고 지성을 초월해 보고요. 본인이 안다고 생각하는 순간 오류가 시작돼요. 항상 모른다는 사실만 기억할 수 있도록요. 특히 내 자신을 본인이 가장 모른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세요. 그러면 자신의 몸에 대한 선입견이 사라지고 의식에 대한 선입견이 사라지고 더 나아가 다른 사람과 또 세상에 대한 선입견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조금 더 들어올려. 조금 더. 보현 눈 잘 감아보고, 턱관절의 긴장을 풀고. 가능하면 발 하나는 들어올려야지 골반이 잘 풀려요. 지금은 그냥 수카아사나 발목만 살짝 엇갈리는데 거기서 좌골, 무릎, 발목 지그시 골반 안쪽을 지그시 눌러서 풀어주면서 그리고 양쪽 좌골과 미골로 지면을 누를 수 있어야 돼. 그 누르는 힘으로 지면과 내 토대의 상호작용으로 척추가 곱게 쳐질 수 있도록. 자, 묵탑한다. 발끝까지 의식을 확장시켜봐. 이두박근 축도골에 반다 잡아주고 흉곽 전체를 들어올려. 등쪽 늑골, 측면 늑골, 가슴쪽 늑골 계속 허리를 가늘고 길고 날씬하게 그리고 호흡으로 따뜻하게 아그니도 강하게 최소 팔이 수직이 될 수 있도록 재민님 좀 더 팔을 뒤쪽으로 좀 더 뒤쪽으로 조금만 더 그게 수직이 그게 거기서 끌어올려야 돼 거기서 손가락 마디마디 잘 조이고 손가락도 안 타라반다 엄지 손가락은 새끼 손가락을 향해서 새끼 손가락은 엄지 손가락을 향해서 쭉쭉 호 거침없이 깊이 있게 체리나 그렇지 알지 이제 내가 딱 부르면 뭐 얘기하는지 알지 그렇지 이렇게 마음이 통해야 돼 마음이 통해야 돼 그리고 여유 있게 여유를 찾으세요 느긋하게 급한 거 하나도 없으니까 이제 매끄럽게 왼쪽 팔꿈치부터 고무카아사나 1단계 단계적으로 차근차근
어깨, 주변 관절, 네 가지 관절 전체를 의식해 보세요. 어깨 관절, 견세 관절, 흉세 관절, 견륵 관절, 견흥 관절이라고 하는 것까지 네 가지. 그리고 큰 근육부터 작은 근육, 겉근육부터 속근육, 관절, 인대, 신경, 나아가 내부 장기, 어깨랑 연관된 소장까지. 같은 방식으로 오른쪽 팔꿈치로 시간을 갖고 차근차근 단순하게 육체의 차원이 아닌 좀 더 내밀한 차원으로요. 이때 숨겨졌지만 목 근육까지 풀어주고 단련시켜주면서 모든 동작에서 목을 풀어주고 목을 단련시킬 수 있어요. 단순히 잘란다라 반다라고 하는 테크닉을 통해서 당길 때는 당기고 들 때는 들고 늘릴 때는 늘리고 수축할 때는 수축하는데 기본적으로 목구멍 중심부를 의식하면서 계속 횡격막 위주의 호흡을 통해서 홀브리딩, 완전 호흡을 추구해 주세요. 습관적인 호흡에서 의식적인 호흡으로요. 의식적인 호흡이란 떼어놓고 바라보는 호흡. 자, 2단계로 이쪽은 좀 수월할 수 있으니까 이 상태에서도 오른쪽 어깨 안쪽을 의식해보세요. 지금 이 순간, 이 장소에서 나에게 더 필요한 것. 취약 부위에 의식과 에너지를 집중하면서 당연히 전체적으로 의식이 확장되면서도 부분도 챙길 수 있게 해보세요. 더 팔꿈치 요추 가까이, 중지 끝 경추 가까이. 자, 바꿔주고 오른쪽 팔꿈치 가장 대부분 신경 써야 되는 것. 하지만 본인은 오른쪽 팔이 약간 취약하다고 생각했지만 실제적으로 몸을 풀어감에 따라서 왼쪽 어깨가 취약한 사실이 드러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골반일 수도 있어요. 골반. 그러니까 딱 생각을 고정하지 말고 생각을 확장시켜서 잘 바라보기만 하면 알게 되는 부분이 자연스럽게 시간이 되고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알게 돼. 아, 이게 그거구나. 이게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지민님 너무 약해. 팔꿈치 움직임 너무 약해. 지렛대 원리를 활용해서 오른손 날로
왼쪽 견갑골 내연을 받치면서 왼손을 오른쪽 발끝 깊게 지렛대 올리. 자, 이제 등 뒤에서 안잘리 무드라. 숨긴 안잘리 무드라. 굽타 안잘리. 양쪽 개 같이. 대부분 올라가서 문제가 생기는 어깨 낮춰요. 정확하게는 올릴 때는 올리고 낮출 때는 낮추고 내밀 때는 내밀고 수축할 때는 수축할 수 있도록. 그리고 어깨는 회전된다는 사실 잊지 말고요. 다채롭게 다양하게 360도 이상. 요가 무드라사나로 프라카 깊게 마시며 가슴 열고 코 들고 레카차 길게 내쉬며 골반 중심부로 복부 의식하며 천천히 배, 가슴, 이마 순으로요. 안잘리 무드라 부담스럽다면 이번에는 오른손으로 왼손목을 잡고 왼손 엄지손가락부터 주먹을 잘 말아진 다음 손목, 손등으로 골반 윗부분을 받쳐 뒤쪽 지면 쪽으로 손목을 잡았을 땐 팔꿈치를 잘 펴주고 안잘리 무드라는 팔꿈치 좀 더 깊게 구부려서 들어올리고요. 자, 지금은 등을 볼록하게 하면 오목하게 확실하게 약간의 극단을 추구해보세요. 그 대신 계속 목은 길게 어깨는 넓게 턱 관절의 위치 의식하면서 살살 정렬시켜봐요. 정렬 골반 무릎 발목 천골 미골 좌골 장골 치골 특히 천장관절 부위 좌우 비대칭 부드럽게 돌아오고 중심부의 힘으로 반다의 힘으로 척추 자체의 힘으로 호흡과 함께 전과 동일하게 잠시 파드마사나에서 무릎의 케어가 필요하신 분은 파스모타나사나 괜찮으신 분은 매트 앞지둥에서 숲다 파드마사나로 골반을 잘 펴주세요. 좌우를 골고루 하면서 자연스럽게 틀어진 골반이 바르게 맞춰질 수 있도록 안 되겠다. 제리나 이따가 나랑 손잡고 보톡스 맞으러 가자. 필요할 때는 좀 해줘야 돼. 필요할 때는 병원의 치료를 받아야 돼. 최소화하면서 병원의 치료는 최소화하면서 필요할 때는 받아야 돼. 지금 같으면 안 받아도 되겠다. 지금 같은 상태 유지하면 안 받아도 돼. 관상, 상호라는 게 있어, 상호. 농담이지만 진담이 담긴 게 제가 태어난 나의 존재 중에 가장 좋은 형상을 지금 취하고 있어요. 어쩌다 한 번씩 거울을 볼 때마다 제 자신의 놀래. 와, 내가 이렇게 멋진 형상이 됐구나. 그게 요가를 통해서 특히 요가에서 핵심인 떼어놓고 바라보면서 고요하게 그리고 삶을 계속해서 단순하게 그 아사나도 그렇게 해야 돼요. 약간 복잡한 아사나를 통해서 몸을 다 깨울 수는 있지만 본질은 단순하게 그리고 하타 요가의 끝은 이 파드마아사나 부동으로 오래 유지할 수 있도록 파드마아사나를
쾌적하게 안락하게 수트라 숙함 아스타나메 상태에서 오래 유지할 수 있도록요. 관음 파스모탄 할 건 파스모탄 하고 숫다파드마 할 건 숫다파드마 하고 엄한 거 하고 있지 말고 엄한 거 하지 말고 졸리면 집에서 가서 자고 자 숫다파드마 좀 더 깊이 있게 맨날 본인한테 필요하진 않은 행위를 하니까 요가가 안 늘지 관웅은 등산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산이 필요한 거야. 하산. 산 가지 마. 한강 가서 물 보면서 요가만 계속해. 자, 파시모탄에서 무릎 잘 폈으면 단다아사나 사바아사나 숲다 파드마아사나에서도 핀다아사나 변화가 필요하면 평상시랑 다르게 하면 돼. 극단적으로는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행위를 안 하면 돼. 자, 이제 숲다 핀다 아사나에서도 부드럽게 풀어서 다 같이 파반 묵타. 그리고 파반 묵타에서 준비가 되면 아르다 우르바다나사 충실하게. 충실하게. 그렇죠. 연결의 연결, 부드럽게 흘러가듯이. 호흡 거침없이 깊이 있게 다듬으면서 다듬으면서 우선 아르다 우르바 다누라사를 명품을 만들어 시간과 정성을 들여서 명품 마스터피스 걸작이 될 수 있도록 조소 조각하듯이 깎아내듯이 소조 붙여나가듯이 근육을 볼록하게 만들고 호흡을 깊게 채워서 깎을 건 깎고 붙일 건 붙이면서 거의 대부분은 육체 보면 의식이 다 티가 나요. 왜? 육체와 의식은 동일하기 때문에. 거칠지 않도록 좀 더 깊이 있게 호흡으로 의식으로 반다로 정렬로요. 자신의 감정, 에고로 하지 말고 의식으로, 에너지로 한번 해보세요. 자, 이제 준비가 되신 분은 우르드바 다누라아사나에서 어깨 잘 풀어주고 척추 의식하며 가능한 하체 쪽에 무게중심을 들려고 해보세요. 무게중심의 이동. 이때는 이렇게, 저때는 저렇게. 요가할 때는 완벽하게 요가 수련자의 마음으로 자신의 직장에서 완벽하게 자신의 직장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거 하지 말고 확실하게 무게이동을 해봐. 꼭 가면을 쓰듯이 연기하듯이 이 캐릭터에 몰입을 해봐. 지금 이 순간 이 장소는 온전히 요가 수련자의 마음으로 요가 수련자 브라만의 마음으로 브라만의 마음으로 여유가 있다면 안타라반다, 안타라반다. 좀 더 의식적으로 떼어놓고 바라보며 파리푸르나 우르두밥 다누라 아사나를 해주고 거기서 유지해봐. 좀 더 명확한 좌우 대칭의 확인이 필요하신 분은 에카파다 우르두바하나루아사나 오와 에카하스타 우르바하나라사나 나중에는 다리와 손을 하나씩 다 들고 균형을 잡을 정도로 이건 요가 디피카에 보면 아이엥가 선생님 자세가 있어요. 발도 하나 들고 손도 하나 들 쓰고 근데 그때 손은 차렷하듯이 한번 예진해봐. 예진 어려워. 수직이 아니라 앞쪽 사선으로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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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에서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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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거 연습해 그거 발의 위치 너무 오른발이 우선 문제가 됐다. 오른발부터 신경 쓰고 좀 바깥쪽 열어둬줘. 약간의 테크닉 변형을 가미해서 그러면 좀 더 수월할 거야. 좀 더 수월할 거야. 좋아요. 이제 마무리합시다. 컴업으로 오와 손발 최대한 가까이 이제 한번 컴업 의식하며 골반을 앞뒤로 흔들면서 풀어줘. 어깨 조심하고 어깨 조심하고 돌아왔으면 최대한 천천히 드롭백 그리고 홀딩을 오래 유지하며 드롭백 홀딩을 유지하면서 척추의 탄성을 키우고 하체 힘을 키우면서 아이고야 영상 찍는다고 30분씩 파드마다가 내 무릎 막 가겠네. 그래도 해야지 뭐 어떻게 한번 하는 거. 와 무릎이 빠개지려고 하네. 오랜만에 수련하다 갑자기 하니까. 자 쭉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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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유 있게 쭉쭉. 에 보현님 한 번 더 우르바나사나 하고 기지개 제대로 켜봐. 기지개 뭔가 맺혀있던 게 풀릴 수 있도록 그리고 새로운 에너지가 강하게 깊게 들어갈 수 있도록 우르바 하누라사나 만족할 만큼 하신 분은 연 없이 사바사나 내적 만족감이 따라올수록 남과 비교에 의한 만족감이 아닌 내적 만족감이 따라올수록 해보세요. 이 자존심, 남과 비교하는 자존심의 차원이 아닌 자존감의 차원에서 홀로 만족할 수 있도록 홀로 존재할 수 있도록요. 그리고 자신감 있게 자만심이 아니라 자신감 있게 나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나도 할 수 있다는 마음에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성에 좀 더 무릎 펴주고 좀 더 무릎 펴주고 그렇지 분절시키고 힘을 주고 연지야 더 강하게 우르두바나라사나에서 감기 이 아사나로 해결하자. 죽을 만큼 우르두바나라사면 죽기 전에 감기가 떨어질 거야. 죽을 만큼 우르두바나라사나에 그러면 죽기 전에 감기가 떨어져. 에너지가 강해지면 냉수 마찰하듯이 금방 감기가 떨어진다. 감기를 케어해주고 잘 달래주면 더 오래 머물러. 법정 스님의 그런 게 있어. 질병은 손님처럼 잘 대접하라고. 그거를 막 거부하려고 안 되고 잘 대접하면서 확실하게 끝내버려. 감기 대접한다고 몸 사리지 말고 강하게 거부하지 말고 감기를 활용해봐. 수련해.
호흡이 안 되고 코가 지끈지끈거리고 머리가 멍해지고 어지러운 거를 수련으로 활용해봐. 더 정렬시키고 더 뻗고. 그렇지 그렇지. 1분만 더 유지해보자. 1분만. 딱 1분만. 호흡. 1분 해봤자 호흡. 깊은 호흡 10번 정도만 하면 돼. 아니면 20번 정도만 하면 돼. 정한되면 카운트다운을 하면서 요거만 버티면 된다. 좋았어. 마지막에 안타라반다까지. 발 안쪽, 무릎 안쪽, 넓적 다리. 하는 거 확실하게. 조금 더, 조금 더. 붙여. 엄지발가 안쪽이 붙어야지. 여스. 살살살살. 1mm만 더 펴자. 골반 의식하면서 허리 길게. 허리 찌부대지 않도록 가슴 열고 목 긴장 풀고. 좋았어. 부드럽게 발 어깨 넓이, 손발 앞뒤로 넓게 열어준 다음 사바아사나. 이제 금방, 금방. 감기 떨어질 거야. 그리고 혹시 감기가 아닐 수도 있다. 감기가 아닐 수도 있다. 과로에서 의할 수도 있어. 과로. 아니면 과식에 의해서. 아니면 많은 교제, 많은 사람 만나는 걸 통해서 몸이 약해질 수도 있어. 연지는 좀 더 휴식 취하고 다른 분들은 휴식이 충분할 테니까 파바묵타 요가네드라사나 1단계 1단계를 충실하게 비스까지로 깍지 끼고 깍지의 힘으로 손목 관절을 치유하면서 테라피하면서 해보세요. 한 동작을 오래 유지하고 있으면 자신의 취약 부위가 적나라하게 드러나요. 그걸 통해서 아,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구나 확실하게 알 수가 있어. 그리고 한 동작을 오래 했을 때 진정한 에너지의 각성과 치유가 시작돼요. 하지만 단계적으로 순차적으로 시간을 갖고 여유 있게 하지만 해치울 때는 한 방에 해치울 수 있도록요. 지민님 좀 그래도 기본은 해야지. 뒤꿈치 이마 가까이. 뒤꿈치 이마 가까이. 깍지 잘 끼고 고개 들지 말고 골반 들어올리고 골반 조절하면서 여유가 있다면 2단계로 좀 더 여유가 있으신 분은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7단계, 8단계, 9단계, 10단계 무한하게 요가 니드라사나 요가의 숙면 자세 나라고 하는 에고가 사라진 아주 특별한 체험 그 순간이 가장 깊은 휴식이 되죠. 요가의 숙면 자세 요가 니드라아사나 살살살살 파반묵타 했다가 여러 번 반복해줘. 충분히 하신 분은 나바아사나 연결해주고
나바사나에서 바따코 나사나라. 초급은 팔을 앞으로. 골반과 무릎을 건강하게 상체 세운 다음 파리브리타 자노시르 사사나. 왼 다리를 앞으로 쭉 뻗고 골반 열고. 그렇지. 자, 측면보다는 편 왼 무릎에 의식을 집중하면서 파리브리타 자노시르 사사나 1단계. 정확하게 오른 손바닥 중심 부위 아니 엄지손가락으로 마니푸라 차크라를 받치고 왼팔 쭉 뻗고 고개 툭 떨구면서 그래서 부드럽게 골반 중심부부터 가슴 고개 오른쪽으로 살짝 파리브리타 가볍게만 회전하면서 가볍게만 회전하면서 그리고 몰빵하세요. 왼무릎에 무릎 안쪽, 뒤쪽, 바깥쪽, 앞쪽 전후방 십자인대 중심부 살살 오른쪽 어깨 안쪽 열어주고 최소 1분 30초 이상 1단계를 유지해 보고요. 1단계를 유지해 보고 좀 더 무릎을 펴고 왼팔도 펴주세요. 왼다리 펴주는 만큼 왼팔도 펴주면서 가슴 쪽 방향으로 가슴이 향한 쪽 방향으로 이제 준비가 되신 분은 2단계 오른팔 쭉 뻗고 똑같이 오른팔을 뻗는 것만큼 왼다리를 뻗고 이제부터 자유롭게 완성형 접근. 보현님 오른손으로 왼발 잡아봐. 오른손으로 왼발. 안 잡히면 수건을 활용해서라도 잡아봐. 수건을 활용해서라도 잡아봐. 당분간은 좀 벨트라든가 수건이 좀 필요해. 스위치 온! 연결시켜. 너무 번잡하다. 요가를 잘하려면 처음에 도구에 좀 도움을 받아줘야 돼. 쫙쫙. 벨트 같은 거. 조금만 더 깊게
3분 이상 5분 정도 조금만 더 깊게. 각자 호 다섯 번 더 한 다음 차근차근 역순으로 돌아와 주세요. 충분히 에너지가 수렴될 수 있도록 기다려줘. 지민이 또 딴 생각한다. 딴 생각한다. 무슨 생각했어? 업무 생각했어? 아니면 잠잤어? 잠잤어? 잠자는 건 괜찮아. 필요한 거니까. 다리 바꿔서도 1단계를 충실하게. 오른무릎 잘 펴져. 오른무릎 잘 펴져. 무릎 안쪽, 뒤쪽, 바깥쪽, 앞쪽, 중심부, 무릎부터 발끝까지, 무릎부터 골반 중심까지 쫙 뻗어줘. 오른팔 좀 더 뻗어주고 오른다리 좀 더 뻗어주고요. 접근, 접근.
오름을 책이면서 계속 접근해봐. 3분 이상, 5분 정도, 조금만 더. 이제 호흡 5번. 자신의 호흡에 맞춘다. 매끄럽게 돌아와. 단다사나. 파시모타나사나. 무릎 잘 펴주고 넓적다리 근육 끌어올리고 안으로 조여주고 양쪽 좌골 미골 뒤꿈치 발바닥 발바닥 아쥐 좀 더 하복부를 넓적다리 앞부분으로 호흡 가능한 등 허리 펴주고요. 골반을 움직여서 허리가 펴진 상태로 파스무타나사나 예진쌤 거기서 척추를 둥그렇게 말아서 가슴과 무릎 사이 공간을 넓히며 이마가 정수리가 무릎으로 척추를 둥그렇게 말고 꼬리뼈 말고 강하게 골반을 조여주고 다리 뻗고 팔꿈치 펴주고 마하베다 무드라 하듯이 마하베다 무드라 하듯이 일반적으로 앵글리 캣 하듯이 손을 좀 바꿔서 다시 파스무타나사나 예진쌤 우선 배, 가슴, 이마 딱 갖다 붙이고 배, 가슴, 이마 딱 갖다 붙이고 기본 파스무타나 먼저 해주고 그런 다음 이제 준비가 됐으면 다시 마하베다 무드라듯이 마하반다 무드라듯이 척추를 둥그렇게 말아서 꾸부정하게 최고 수련자의 파스무타나사나 꾸부정하게 그러면서도 깊이 있게 체온은 아직 꾸부정하게 하면 안 돼. 자, 널판지처럼 평평하게 손도 좀 깔끔하게 깍지를 끼거나 손목을 잡거나 그렇게 해서 살짝 고개 들어서 자기 발 모양 확인하고 풀어주며 단다사나
오늘 계속 같은 흐름으로 매트 앞쪽에서 나바사나를 충분히 한 다음 한라사나 까르나피다로 어깨 풀고 예진쌤 앵글캣에서 스몰 다운독으로 아도무 카프로샤 준비하시고 딱 한 번에 딱 한 번에 매트 뒤로 가서 우선 앵글리 캣 스몰 다운도 조금만 더 뒤로 가봐 손을 그래도 또 뒤로 그렇지 거의 한 가볍게 다섯 번에서 열 번까지 가볍게 점프하면서 반다 한번 살짝 잡아주고 가볍게 혼자 앵글리 캣 자세를 유지하면서 좋다 가볍게 이렇게 예, 유지해보고 거기서 살짝 겨드랑이를 강하게 펴주고 가슴 복부 골반 조이고 무릎 발목도 조이면서 말아줘. 허리 꺾이지 않도록 말아줘. 척추 둥그렇게 말아줘.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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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손가락 끝이 헐게 될 정도로 강하게 뻗어주고 받쳐주고 조이고 호흡 고르고 잠시 손등 바닥에 대서 호흡 고르고 이번에 무릎 펴서 한 번에 무릎 굽혀서 컨트롤 연습한다면 이제 무릎 펴서 한 번에 아도무 카프로샤 아사나 쭉 뻗어주. 그렇지 쭉 뻗어주고 골반 들어올리고 골반 펴주고 일단 세네 번 정도. 내려올 때도 가볍게 내려오려고 해야 돼. 내려올 때도 가볍게 끝까지 반다 유지하면서. 이번에 무릎을 펴고 올려야지. 무릎을 펴고. 막대기 쫙 펴지는 것처럼. 무릎을 굽힐 때는 굽히고 펼 때를 펴주면서. 그렇지, 다시 무릎 좁혀서. 골반 먼저 골반을 내 원하 위치 갖다 놓고 그다음에 이제 골반 펴주고 발끝 쪽 펴주고 됐어 이제 한 번만 더 마무리로 부르시카사나 2로 마무리하지 부르시카사나 2로 마무리 다들 잘하고 있네요. 잘하고 있네. 부드럽게 부드럽게 한라사나 까르나피다에서 목 어깨 풀었으면 그다음에 이제 사르방가사나로 에카파다 사르방가사나도 좋고 닐람바 사르방가사나도 좋고 여유가 있다면 핀다사나 파드마 사르방가사나까지 파드마 사르방가사나까지 그리고서 한번 균형을 잡아보려고 해봤다. 균형 어떻게 해야 될까? 요 골반이 틀어지는 거, 요걸 붙잡아야 돼. 골반 틀어진 거. 오른쪽 골반을 오른쪽 살짝 뒤쪽 대각선 위쪽 잡아당기면서 균형을 잡아야 돼.
천천히 마무리. 다들 잘하네요. 지금 47분 여유 있게 3분에서 5분 정도 충분히 돌입 자세로 정리를 한다. 똑같이 5분 이상 사바아사나.